안녕하세요, 양랩입니다. 오늘 체크해볼 발언은요, 또 무리뉴 감독의 중국 축구는 쓰레기다 입니다. 아니, 이 양반은 도대체 왜 이리 말을 많이 한 건지 다룰 발언이 산더미입니다. 어쨌든 오늘의 주제는 무리뉴가 과연 중국 축구를 쓰레기라고 말했는지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해보고 어디에서 나온 인터뷰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러한 발언이 나왔다고 추정되는 국내에서 상당히 유명한 짤을 가져왔는데요, 이 짤을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중국까지 와서 슈퍼컵에 참가한 걸 보면 세리에 재정 상황이 악화됐나 보죠? 세리에 재정 상황은 내가 답변할 게 아니다. 난 축구 감독이지 경제학자가 아니다. 중국 리그가 언제쯤 세리에를 능가할 수 있겠나? 인텔의 경기력도 그닥 별로던데. 오늘 인텔의 경기력과 중국 리그의 발전은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말 하나만 하겠다. 당신이 알고 있는 중국 선수가 있나? 있다면 평을 듣고 싶다. 중국 요리에 대해선 평가할 용의가 있지만 중국 선수는 모른다. 당신 사생활이 문란하다던데 중국 여자들 보니 흥분되지 않나? 중국 축구가 왜 쓰레기인지 알 것 같다. 이는 당신들의 질낮은 질문을 단 두 개만 받아봐도 자명히 드러난다. 자, 여러분들도 이 짤들은 한 번쯤 보셨으리라 생각되는데요. 그러면 과연 이 인터뷰가 나온 시점은 어느 때였을까요? 먼저 인테르가 언급된 것으로 보아 무리뉴가 인테르 사령탑으로 부임되어 있던 시즌임을 알 수 있고, 또한 슈퍼컵을 중국에서 치렀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알아본 결과 해당 인터뷰는 2009년 수페르트 코파 이탈리아나 경기 후에 나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날 경기에서 무리뉴가 이끄는 인테르는 라치오에 패배하며 슈퍼컵 준우승을 거두었는데요. 아쉬운 경기 결과인 만큼 무리뉴 감독 역시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경기 후 기자들의 질문에 무리뉴는 중국 축구는 쓰레기다 라고 발언했다고 하는데요. 이는 명백히 사실인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된 기사들도 상당히 존재하였기 때문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언론들은 무리뉴가 화를 냈다고 언급만 했을 뿐 구체적인 질문이 어떤 것이었는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영상 자료로 남아있다고 하는 이 영상 역시 그 음질이 너무도 좋지 않고 자막과의 싱크도 맞지 않는 상태임을 알 수 있죠. 심지어 영상 댓글에 나 중국어 할 줄 아는데 저거 저렇게 번역하는 거 아닌데 라며 오역이 있다는 주장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기자들은 어떤 질문을 던졌을까? 무리뉴가 갑자기 급발진해서 한 나라의 스포츠를 쓰레기라고 매도하진 않았을 터이고 정말 짤과 같은 무례한 질문들이 등장했을까? 이에 대한 해답은 영국 언론 로이터의 한 기사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경기 후 기자회견은 시작부터 분위기가 좋지 않았는데 그것은 중국 기자가 라치오의 승리에 기쁨을 표현했으며 무리뉴에게 난감한 질문을 던졌기 때문이었다. 일단 상황을 보아하니 중국 기자가 인테르 감독인 무리뉴 앞에서 라치오의 승리가 통쾌하다는 질문을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질문은 재계약한 사무엘 에투를 90분 풀타임 뛰게 하는 것은 어땠을까 였으며 무리뉴는 이에 성의껏 대답해 주었다. 두 번째 질문은 네가 불평했던 경기장 상태와 날씨 모두 라치오와 동등한 조건이었는데 왜 라치오가 이겼는가 였다. 이건 좀 무리뉴가 화날 만한 질문인데요. 똑같은 조건인데 왜 너만 불평하고 경기에서 졌니,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지네요. 어쨌든 이런 불쾌한 질문에 대해서 무리뉴는 첫 두 질문을 받고 나서 나는 중국 축구가 왜 쓰레기인지 알았다. 그리고 중국이 왜 수많은 올림픽 금메달 중 축구만 못하는지 알았다. 그건 기자들의 수준이 낮기 때문이다 라고 응수하였습니다. 와, 돌직구 날려버렸네요. 그런데 중요한 점은 인터뷰 전문을 확인해봐도 중국 선수를 알고 있느냐, 중국 여자들을 보니 흥분되지 않느냐 이런 식의 질문은 없었습니다. 이후의 질문은 경기력에 대한 질문이었고 이에 대해 무리뉴는 성실하게 답변하였습니다. 즉 무리뉴는 중국 기자의 도발성 질문에 대해 중국 축구를 쓰레기라고 표현한 것은 맞지만 중국 기자의 질문 리스트를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이 짤을 처음 만든 사람이 어떤 의도로 또 왜 인터뷰 내용을 조작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점은 우리가 여태까지 날조된 자료에 완벽하게 속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중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반감과 무리뉴라는 독설가의 조합이 어우러지다 보니까 팩트와는 관계없이 유머로서 즐겼던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 정리해보면 우리가 흔히 중국 축구를 참교육하는 무리뉴로 알고 있었던 이 짤은 내용 대부분이 주작이며 한 가지 정확한 부분은 중국 축구는 쓰레기다 발언이다. 이 발언만큼은 무리뉴가 실제로 한 발언이 맞는데 이는 중국 기자의 수준 낮은 질문 때문이었다. 하지만 짤에 나오는 중국 선수, 중국 여자에 대한 질문은 주작이며 같은 악조건 속에서 왜 너네만 패배하였는가 라는 질문에 쓰레기라고 표현한 것이었다. 발언 콘텐츠는 제 뇌피셜만이 아닌 국내 해외 기사들과 다양한 커뮤니티들을 종합하여 만들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오역이나 잘못된 정보가 있다면 댓글로 피드백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